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동이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112번째. 112번째. 거의 2년을. 2년 반 됐죠. 2년 반을, 진짜, 나라 지키려고 목숨 내걸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기 보는 저 파란 집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짜증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그 김여정이 하명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여정이가 야 대북전단 날리지 마라 하니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을 날리면 뭐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거나 뭐 벌금을 뭐 또 물리는 뭐 그런 법안을 3천만 원 이하? 예. 아니, 아니 왜 자꾸 김여정이 똘마니 아니 멀쩡하게 생긴 남자분들이 그 김여정이 30대 그 김여정이 그 똘마니 짓을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예. 그게 12월 2일이에요. 예. 오늘이 저 12월 7일이니까 월진인데 그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그 단독 처리해버렸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대북전단금지법. 그래서 이제 처리하고 9일까지 9일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걸 강행 처리하겠다. 예. 어떤 수를. 그리고 뭐 공수처법하고. 뭐 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 그렇게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거. 경찰 기관. 이 법까지 또 그 다음 민생법안도 있는데. 그냥 다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뭐, 이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권력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바뀌었을 때, 이 전부 다 여적제로, 국가 반역제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 자기. 국정원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제 국정원법은 관청법 안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경찰 준비도 안 되는데, 경찰을 뭐, 이러는데, 경찰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 기능까지 다 지금 그 없애잖아요, 부서를. 축소 점점 없애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경찰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국정원도 간첩 안 잡겠다. 예. 경찰을 해라. 그럼 경찰도 능력 없다. 이런 상태인데 그거 그냥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도 그런데다가 지금 그 김여정이가 지난 6월 4일날 왜 한마디 했잖아요.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왜 돼요? 거기에 부응해서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 한명법이다, 뭐 김정은 체제 수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부는 저 뭐 이인영 장관부터 한반도 평화 정지법이래 이게. 그다음에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 뭐 이런 뭐 남북 관계 개선 추진법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메랑이 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첩을 안 잡는 이런 법을 만들고 해버리면 어찌되냐면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저기 암살팀을 보내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니 속된 말로 저기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암살하려고 안 하겠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도 암살하려고 저기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하다가 유경수 여사가 잘못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버리면은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 암살팀이 내려와도 그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간첩이나 스파이도 내려오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암살이나 송영길 의원을 암살하려고 내려와도 못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내는 뭐 기관이 어떻게 찾아? 기능이 뭐 국정원도 안 하고 경찰은 국내만 저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다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정원은 간첩 안 잡고 뭐 대공 그런 뭐 감청 이런 것도 못하게 틀어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 송영길 의원 죽으려고 그리고 속된 말로 여기에 그 서명한 의원들 다 죽으려고 암살팀을 내려와도 경찰도 못 잡고 국정원은 그러면 송영길 의원도 북한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법이라는 게요,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그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체제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공수처법까지 거의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원래 야당의 비토권이 있었는데, 예. 그 공수처법 할 때 야당을 그 설득하기 위해서, 예.
당신들 마음대로 공수처장 그 비토권이 있다. 예. 근데 그 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개정해가지고 그 국정원법,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게 문재인 정권에 지금 워낙 비리가 많잖아요. 예. 울산시장 그 대통령 절차.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그 대선 때 드루킹. 예. 그 여론 조작 사건 이거 전부 다 기소돼 가지고 좀 감옥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그 지금 저 원전 때문에 예예. 원전을 갖다 북한의 원전을 뭐 지어주겠다는 계획까지 이번에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예예. 그리고 수사를 하니까 이미 구속 두 명 됐죠. 그 원전 자료 삭제한 예예. 산업자원부 공무원 두 명 구속이 됐던데 예예. 이렇게 이제 수사 이게 옥죄 오니까 결국 위선이 이제 결국 대통령까지 그 기일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온갖 방해를 하고 문재인을 찍어내려고 말이죠. 뭐. 예. 그리고 우를 하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예, 예. 그게 그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지지율이 41% 였잖아요. 예, 예, 예. 그 41% 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단 말이야. 37.5%인가? 의원 밑에 그 예. 유론조사 그저께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41%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 심각한 단계래요. 그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 굉장히 무릎을 뚫는 거야. 그래서 예. 공수처 그걸 출범시켜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이관 받을 수 있다네. 공수처 법에. 예. 그래, 이관 받아가지고 검찰에 손 떼라. 예. 공수처에서 알아서 하겠다. 아, 그리고. 해가지고 뭉개를 날아보는 거죠.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들고 올랄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코로나를 또 뭐 2단계에서 2.5단계, 3단계로 늘리고 코로나 그 방역을 위해가지고 뭐 역학조사에 군하고 경찰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 계엄선포 하는 거지, 사실. 예. 아니 그러면 그 코로나 막으라고 할 때 진작에 하지 퍼질 때 그때는 쿠폰 나눠주고 한 거 아닙니까 쿠폰 나눠주고 그래놓고는 이제 그 퍼지니까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왜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검사 건수가 지금 늘어나요.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는 확진자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제대로 못 잡았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보다도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한 두 달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끝났고, 뭐, 사람도 얼마 안 죽었는데, 이거는 지금 1년을 질질 끌고 하는 것 같으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적폐라고 했던 박근혜 정권보다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전단,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이게 이제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 인륜상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동포들이 예.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내부 정보 차단돼가지고 예. 그저께도 그 사상 그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예. 외부 그 정보 유입 차단한다고 말이죠. 예. 그 핸드폰 예. 이거 뭐 그런 거 못 보게 하고 뭐 막 인터넷 차단하고 막 야당 법석을 떨잖아요. 예. 그만큼 민감한 거야. 예.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그 차단돼가지고. 예. 그 암흑 속에서 김정은이 시키는 거 말만 믿겠도록 만들었잖아. 예예. 그래가지고 그 리더십을 지금 유지를 하고 독기 시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예. 계속 이게 저 들어가면 안 되는 이게 진단이 이게 굉장히 그저 영향을 많이 준대요. 북한 예예. 주민들한테 사실을 일깨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제법 되더라고. 예. 가까이는 2014년 10월 4일날 아시안 게임 때 인천. 예. 갑자기 북한의 그 항병서 총정치국장하고 그렇죠. 예. 실세들 있잖아요, 권력. 예. 예. 김정은 빼고는 제일 높은 놈들이야. 다 내려왔어. 채용의 뭐 비서, 김양근 비서 이런 사람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세 명이 나왔죠. 우리 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유일재 당시 통일부장 등등하고 오찬 회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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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려온 주목적이 대본 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예. 에, 타협을 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아, 그거를 예. 왜냐면 그때 그 2010년 그 뭔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예. 폭격 도발 일어난 다음에 예예. 2004년부터 중지됐던 그거를 대북 전단 그다음에 대북 방송 확성기반 이거 중지를 했거든요. 한 거를 재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재결했는데 몇 년 지나고 이게 심각하거든. 그래서 다급해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육사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 그 뭐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그다음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예. 예? 그다음 선전 수단 제거. 예. 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때부터 이게 휴전선에 설치된 그 확성기 예. 다 철거하고 말이죠. 예. 대북 전단도 못 날리게 하고 민간인들 민간 단체에서 저 날리는 것도 막 그 방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다가 2010년도 그때 천안함 예. 폭침, 인평도 포각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예, 예. 그리고 다시 재결했는데 예. 2014년 내려와가지고 다급하게 예. 대북 전단 이거 제발 좀 날리지 말라는 예. 그 목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그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 해가지고 선언에 예. 또 그게 명시돼 있어. 그 2조 1항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예.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예. 그 수단을 철폐한다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모든 합의에 그거는 남북 당국을 지체한 거예요. 예. 민간은 없어. 민간단체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예.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헌법상 예. 그걸 정부가 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지금 야당이에요. 예. 이거 뭐라고 그러면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있잖아요. 예.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예. 그 다음에 뭐 헤르치디 재단 뭐 이런 데서는 뭐 끔찍한 소식이다. 끔찍하다. 예. 이게. 예. 이게 저 대북전단 금지법. 예. 이거 지금 저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위헌적인 악법이다 뭐 이런 엄청난 이게 저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그 이 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북한에 가서 뭐 성접대를 받았든지 책잡힐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협박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제정신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저 대북 전단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글로 예. 또 이게 저 주장한 게 그 사실 투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대로만 무력 투사가 할 필요 없다. 예. 예? 뭐 정밀 타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무력 예. 투사할 필요도 없이 사실만 이렇게 북한에 투사를 하면은 북한 김정은이를 압박해서 예. 예? 북한 비핵화도 끌어낼 수 있다. 예. 이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아. 이게 바로 이런 거다. 대북 전단 같은 예. 그게 사실 투사단 말이에요. 어? 굉장히 이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데 예, 예. 이거를 갖다 우리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유효한 예.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인데 예.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북한의 전략적 중심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예, 예. 그 김정은 그 우상화 리더십이거든. 예, 예. 이거를 정조전한 아, 이 수단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애들이 기회를 쓰고 이걸 막으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 정부가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예. 그 법으로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완전 도난 거죠, 도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북한 가서 성접대를 받았든지 이 뭐 뇌물을 북한에서 북한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든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거를 북한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야 송영길 의원보고 야 네 딸내미 북한으로 보내. 네 마누라 북한으로 보내. 그러면 보낼 겁니까? 그 옛날에 명나라에서 조선한테 조공으로 그 뭐 공녀들 보내라고 하듯이 야 송영길 네 딸내미 네 마누라 공녀로 보내 하면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하시냐고 이거 정신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이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예. 영원한 정권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 20년 100년 뭐 집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너무 위험해. 근데 예. 나라의 근간에 관한 법들이거든. 지금 저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국정법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나라의 근간. 그러니까 그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야. 국가 안보와. 그 대통령이 제일 책무가 국가 안보잖아요. 예.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 생명 지키는 재산 그다음 자유. 예. 주권을 지키는 게 대통령 첫째 친구인데, 예. 그거를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 헌법에요,
헌법 4조에 그 통일 그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유 통일, 자유 통일을 금지하는 법이야. 왜냐면 이 법을 통해서 왜냐면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예. 뭐 북한에 막 잘해줘가지고 예. 결국 지향하는 건 북한 계획 개방시키가지고 예. 어? 이래 서로 교류하자는 거거든. 예, 예.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거든. 예? 근데 그게 정면으로 이해만 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북한의 외부 정부가 사실대로 예. 들어가야 북한 주민들을 깨가지고 그게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근본 그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자유통일까지, 헌법에 명시된 자유통일 정책까지 예. 금지시키는 법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자유통일금지법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을 못 한대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왜 차별하냐? 차별하냐 하고 하면 주인을 갖다가 벌금을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끌어내면 경찰을 그걸 벌금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드는데, 아, 그게 진보입니까? 그게 민주입니까? 그게? 아, 이 사람들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설교도 안 되고, 저기, 전도도 안 되고, 그냥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이동의 자유, 출판, 인쇄의 자유, 전부 다 그냥 자유를 다 털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심각합니다. 하여튼 예. 심각합니다. 하여튼, 예. 대북전단금지법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뭐,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예. 이거 저 강제 그 처리 안 하도록 강행 처리 안 하도록 예. 가는데 그거 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미 뭐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 뭐 단독 처리해도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제재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뭐 저기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뭐 이거 뭐 양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사람은 뭐 지금 그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내일 모레까지 정기 국회 예. 내일 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탄핵된 예. 날 예예예 예.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날이라고 예 그죠 그죠 예. 그날 처음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건에 대해서 뭐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양반은 무슨 뭐 자다가 남아다를 건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자꾸 아니 그 저기 왜 자기가 사과를 합니까? 아, 그 양반이 지금 문재인 이 이적 정권 출범의 1등 정신이잖아요. 자기가 그 속된 말로 문재인 정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키웠으면 그때 그 자기가 사과해야지. 그때 예. 지금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했죠, 이 양반이.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출범의 결정적으로 그 귀한 사람이 엉뚱한 지금 저 야당의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 예. 그런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야,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청년 국민의 힘이라고 청년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청년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딴 주머니 차고 딴 짓 살림 차리겠다는 거지. 그 모르겠어요. 그치. 아니 그 저기 연세가 있으신데 그 저기 너무 그래 욕심을 내시면요. 말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얼마나 그 꼴사나워.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미친 칼춤 추듯이. 예. 이 양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예. 집에서 좀 편히 쉬시지. 예. 뭐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대통령 출마 안 돼요. 뭐 그런 이야기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서 나오더라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별도로 당 만들었다고. 참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참 이 세상. 문재인 대통령 뭐, 예. 뭐 이끌어서 미국에서 뭐 조현병,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얘기했죠. 예. 조현병 환자 같더라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 그래 보이는 거들. 예.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싸워야 될, 저기,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데, 속된 말로 문재인 정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가 할복을 하든지,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들을 뭐 대신해 사과합니다. 아,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에서 예.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 당을 이끌어 가야 당이 수습이 되느냐고.
참 관심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국민의 힘도 저 국민의 힘이 아니고 점점 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저기 진짜로 그거를 막을 것 같으면은 그 앉아가지고 그 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국민들 다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단식 농성을 하든지 단식 농성 해가지고 전부 다 삭발하고 단식 농성 하든지 또 그런 배짱은 없어요 또. 하여튼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은 예. 자유통일 금지법이다. 예. 뭐 김여정 한명법이다. 김정은 체제 수호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정민 이거 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예. 이거는 저 위원입니다 위원. 예 위원. 예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뭐 위원 소송 뭐 이야기가 있던데 반드시 이거는 예 그 뭐 뒷북치는 건데 예 이 반드시 이건 저지해야 됩니다. 이거 못 막아내면은 사실상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야당으로서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년 뭐 부산 서울 뭐 거기 선거 지자체 선거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지 이거를 저질해야지 아 쟤들을 찍어줄 가치가 있겠구나 하지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찍어줄 것 같으면 월급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나가지 보좌가 9명 붙여지지 하는 건 없지 그러면 뭡니까? 그럼 밥벌어지지 밥벌어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좀 소홀히 하고 예. 엉뚱한 일을 하니까 예. 지난번에 5.18에 내려가지고 광주 그 5.18 그거 가서 예.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 뭐 동영상 보니까 이제 몰랐는데, 하, 그, 이렇게 하고, 일어날 때 제대로 못 일어나고 들들 하더구먼요. 김종인. 그런 사람이 또 무슨 전직 대통령 감옥소에 지금도 지금 4년이 다 돼가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아, 그런 양반한테,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응? 빨리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못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과를 한다고 이때가지고, 이게 저 보수 애국 보수 예.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그 심장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래가 무슨 죄짓권을 해? 저 국민의 아니 저기 뭐야 더불어민주당 그에서 보낸 그 저기 스파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 뭐 홍석현이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 김종인 그 우리 할아버지 그 저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현이의 똘마니 김무성이 똘마니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똘만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짓입니까?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에 맨날 뭐 이런 진짜 좀 안타까운 이런 그 내용으로 방송을 해서 저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하, 정말 저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네. 참 진짜 근데 하여튼 뭐 미국의 대선 부정 사건 때문에 네. 지금 심상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기초가 중대 내일 모레되면 그 결판 나겠죠. 예, 예. 오늘이 그러니까 12월 8일 미국 시간으로 그 각 주별 선거인 날 확정되잖아요. 예, 예. 확정이 못 되면 이게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예, 뭐 이제 예, 뭐 다른 절차를 밟게 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무런 저 바이든 당선자가 뭐 국방부 브리핑도 못 받고 있잖아요. 국방부 브리핑이 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발목에 금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워킹 부츠를 신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건 하여튼 확인이 안 된 사실인 건데 또 지금 화웨이 장비 쓰는 나라는 미군을 주둔 안 시키겠다 이게 미 의회에서 입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LG 플러스가 화웨이 지분이 한 그 장비 비율이 한 30%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날에 미군해 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으로 정부가 다 빼 나갈 텐데 예. 그게 동맹 그 한미 연합 그게 저 작전이 예. 제대로 그 정부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은 야, 그 미군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아니죠. 주한미군이 안 나가고 문재인 정권을 그냥 갈아엎어 버리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네. 그래도 네. 저 변수가 많은데 네. 또 4.15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게 좀 뒤집어야 돼요. 네. 점진적으로 이게 전혀 이게 그 수습을 못해요. 제가 보기 네. 이 상황은 그래서 네. 이 완전히 정권을 전면적으로 이거 네. 바꾸지 않고는요. 네. 이게 저 워낙 악법을 많이 이게 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4.15 총선이 무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전부 다 무효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나라의 국가의 근간이 지금 이상한 법을 통해가지고 물을 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 그게 이적 집단이야. 문재인 정권은 이적 정권이에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국의 그 교회 목사님들, 그 차별금지법이 그 예배금지법입니다. 그 예배금지법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 이야기 하면 잡혀가요. 목사님들 그냥 그 수모가 있으면 어쩝니까? 다 들고 일하셔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 국민들이 그야말로 봉기를 해야 될 거다, 봉기. 예, 예. 그래, 뭐, 하나님 지켜주니까는 뭐 예. 맨날 뭐,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들고 일하십시오. 들고 일하야지. 아니, 그 예배금지법인데 그거를 차별금지법 그 통과시키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부동산 문제가 완전 심각하잖아요. 예, 예. 집 사는 거 거의 포기 상태거든. 예. 자포자기야. 그 젊은 사람들도. 예. 예. 자기 돈 모아 집 사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예, 예. 근데 창신동이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던데. 예, 예. 그게 도시 재생? 예, 예. 이래 해가지고 그 뭐 담벼락에 뭐 그림이나 그려놓고 말이죠. 예, 예. 위에 뭐 저 전망대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게 도시 재생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야. 아. 소방차도 못 지나고 심지어 휠체도 골목에 못 다닐 정도로 예. 엄청나게 생활이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 그 지역의 주민들 근데 최로 그 저 예. 이번에 장관이 바뀌잖아요. 예, 예.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 예. 최로 그 저 내정된 장관이 그 아이디어 처음 내는 사람이래요. 아, 국토부 장관. 예. 예. 아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원숙인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니까 이 사람은 광배동에서 뭐 아파트, 보급 아파트 사는 모양인데. 예. 자기는 좋은 집 가지고 잘 살면서. 예. 어? 진짜 없는 사람들, 그렇게 집도 제대로 없는. 그리고 있어도 아주 그런 열악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거 좀 재개발, 도시적인 필요 없고 재개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아파트 좀 지어달라. 예. 그러면은 그게 그 환경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죠. 예. 편리하게. 예.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거야. 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또 예. 이거는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예. 새로 예. 장관 내정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예. 아, 이 부동산 정책에서 장관이 바뀌고 하면은 예. 뭐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뭐 공급이 좀 늘어나겠구나. 집값도 좀 내리겠구나. 더 절망이. 그래서 뭐 도시, 저, 뭐, 말도 안 되는 그 재생 사람, 아이고, 재개발, 예, 예. 재건축 이런 게 좀 활성화돼가지고, 예, 예. 뭔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희망이 더 꺾여버렸어, 지금. 아, 그러니까 더 절망입니다. 예. 진짜 하는 거 보면요. 예. 뭐, 경제 안보, 뭐, 모든 게, 예. 아, 나라의 근간이 진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회주의, 뭐,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하는데, 당 간부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간부들은 잘 사는데 국민들은 점점 못 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배급 조금 던져주고, 야, 그냥, 뭡니까, 고양이하고 개한테 비스켓 던져주듯이 무상복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던져주고, 그 짓 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 잡으라고 그러면 무상 코로나 키트, 자가검진 키트 무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될 건데, 그것도 안 나눠줘요. 국내에서는 시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해외 수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다 검진해보고, 내 코로나 걸렸네, 안 걸렸네. 자기가 검진을 하면은, 그럼 코로나, 계엄이 안 먹힐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악법을, 예. 대부 전담금지법, 이런, 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은, 예. 그냥 북한으로 이민 가면 좋겠어요. 예. 그럼 왜 그분들은 왜 우리나라 살죠? 예. 북한 가서 살면 될 텐데. 예.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미국 욕하는 사람들이, 지새끼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만나면 나 딱 그 말로, 아, 당신 우리나라 왜 있습니까? 아직 예. 북한 안 가셨어요? 이런 물어봅시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장시간 예. 또 이렇게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제동님, 이 말인데 하여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될 텐데, 예. 참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만 자꾸 생겨가지고, 제가 안타깝네요. 제가 힘이 있으면 좀 나서서 막겠는데, 기껏 해야 글 쓰고, 이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 국민 여러분들한테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힘내시면은, 예. 근데 우리가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장경제 공부를 전혀 그냥 안 했기 때문에. 나라의 저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럼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된 행사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조선 말기에 국민의 40%가 노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노비처럼 취급당합니다. 예.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